물고기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양육주이고요. 2. 산가요록 전승이 1450년 양국법이고 3. 거가필용 사류전집 이상 원나라 시대 해라시라고도 합니다. 4. 임원심육지포 양지 서유고 19세기 초 양육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동정회요 원문 용난 양육사량 세절 가인삼 말일전 백복령 말일전 대조 이계 절세 황저오분 입객미 사막 입호염삼이분 자족직지 칠이약정량 번역문 푹 삶은 양고기 4냥을 가늘게 썬 것에 인삼가루 1전, 백복령가루 1전, 큰대추 2개 가늘게 썬 것, 황기 5푼 가늘게 썬 것, 맵쌀 3옥, 맛좋은 소금 2-3푼을 넣고 끓여 죽을 쑤어 먹는다. 몸이 마르고 허약한 것을 치료하고 양기를 붙돋는다. 조리법 1. 양고기 4냥을 푹 삶아 가늘게 썰어 넣는다. 2. 1과 인삼가루 1전, 백복령가루 1전, 큰대추 2개 채썬 것, 황기 5분 가늘게 썬 것, 맵쌀, 소금을 넣고 죽을 쑤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 산가요록 원문 삼복시 녹두마거피 침수 숙증여방삭 우법 마파거피 세정침수 이마거수 이마석수마지 역가 병이초 복직기 화일도 녹두일승 중복일두이승 막복직일두삼승 확연답지 창엽형후척 현조 국조약 대칙 부위량편 위가 양록도 소칙 매두일승 역가 번역문 삼복에 녹두를 갈아 껍질을 벗 제거하고 물에 담갔다가 떡고물처럼 푹 찐다. 다른 방법은 녹두를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갔다가 물이 있는 채로 맷돌에 갈아도 된다. 두 방법 다 초복이면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한 대, 중복이면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두 대, 말복이면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세 대를 섞어 단단히 디딘다. 토코마리 잎으로 두텁게 싸서 매달아 말린다. 만약 누룩틀이 크면 두 쪽으로 갈라서 만들어도 된다. 만약 녹두가 적으면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한 대를 써도 된다. 조리법 1. 녹두를 갈아 껍질을 제거하고 물에 불려 떡고물처럼 푹 찐다. 또는 녹두를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 물이 있는 채로 맷돌에 갈아도 된다. 2. 초복에는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한 대, 중복에는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두 대, 말복에는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세 대를 섞어 단단히 디딘다. 만약 녹두가 적으면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한 대를 써도 된다. 3. 토꼬마리 입으로 두텁게 싸서 매달아 말린다. 누루틀이 크면 두 쪽으로 갈라서 만들어도 된다. 조리기기는 맷돌 누루틀입니다. 문헌자료 3. 거가필용 사류전집 원문 계란 20개 타파교균 이양육 익은 세절 입세료 물 반량 쇠총 10경 향유초작 조자 교입계란칩 영균 용초일잔 주 반잔 두분 1량 조호 동계자즙 조육계제 교균 경입주 병내 약철구 입곤탕 내자수 사랭타파 병절편 소 밀요식 번역문
계란 20개를 깨어서 섞는다. 양고기 두 근을 가늘게 썰어서 곱게 간 양념 반량, 다진파 10뿌리를 넣고 참기름에 볶아서 반듯하게 썰고, 여기에 앞의 계란을 넣어 잘 섞는다. 식초 한 잔, 술반 잔, 콩가루 두 냥을 반죽하여 죽처럼 만들고, 계란을 넣은 고기와 다시 버무려 술병 속에 부어놓고 조리대에 입으로 고를 막는다. 이것을 끓는 물 속에 넣어 종탕하고 식기를 기다렸다가 병을 깨부순 뒤 연유 꿀을 뿌려서 먹는다. 조리법 1. 계란 20개를 깨어서 섞는다. 2. 양고기 두 근을 가늘게 썬다. 3. 2에 곱게 간 양념 반량, 다진파 10뿌리를 넣고 참기름에 볶아서 반듯하게 썬다. 4. 3에 1의 계란을 넣어 잘 섞는다. 5. 식초 한 잔, 술반 잔, 콩가루 두 냥을 반죽하여 죽처럼 만든다. 6. 계란을 넣은 고기와 다시 버무려 술병 속에 부어놓고 조리대의 입으로 입구를 막는다. 7. 육을 끓는 물 속에 넣어 중탕하고 식기를 기다렸다가 병을 깨부순다. 8. 연유, 꿀을 뿌려서 먹는다. 조리기기, 술병, 조리대 입입니다. 문헌자료사, 임원심숙지 보양지, 원문, 우, 치어손니소, 조향, 장근골, 양육이근, 겁지피, 취정여유, 유사량 3절, 영취여 1근 11량, 이수호대잔, 입한기 1량, 임참거로 2량, 백복령 1량, 조음의 전치즙 3잔, 허제, 입객미 3자주, 림숙, 하절요 생육, 경자, 이보미조와 공신복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허로와 허손으로 여인 것을 치료하여 양기를 도와주고 근골을 튼실하게 해준다. 양고기 두 근을 지방과 껍질을 제거하고 좋은 등심살을 취해 내냥을 잘게 썰고 별도로 나머지 한 근, 12냥은 다섯 큰 잔의 물에 황기 한 냥, 애들을 제거한 인삼 두 냥, 백복령 한 냥, 대추알 다섯 냥을 넣고 달여 즙세 잔을 취해 찌꺼기는 버리고 맵쌀 3호불 갈아 넣고 죽을 끓인다. 익을 무렵에 썰어 놓은 생고기를 넣고 다시 끓인다. 오미 양념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입니다. 1. 양고기 두 근을 지방과 껍질을 제거한다. 2. 좋은 등심살을 취해 내냥은 잘게 썬다. 3. 별도로 나머지 한 근, 12냥은 큰 다섯 잔의 물에 황기 한 냥, 뇌들 제거한 인삼 두 냥, 백복령 한 냥, 대추 다섯 알을 넣고 달인다. 4. 즙세 잔을 취해 찌꺼기는 버리고 맵쌀 3옥을 같이 넣고 죽을 끓인다. 5. 익을 무렵에 썰어 놓은 생고기를 넣고 다시 끓인다. 6. 오미 양념을 넣는다.